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이번 소개할 게임은 앨리스 매드버거 파티입니다. 앨리스 매드버거 파티는요, 플레이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릭터들에게 햄버거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 햄버거에 맞게 점수를 얻어서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우승하게 되는 테마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품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메뉴판이 있고, 예, 메뉴판에는 각각의 그 햄버거에 따른 레시피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인원수에 따른 카드 드로우 장수와 종료 조건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각각 보너스 및 이제 페널티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각 해당 뭐 필요한 사람은 이제 플레이어에게 주는 예, 그 메뉴 그 아까 여기 레시피 예, 단축되어 있는 카드고요. 이거는 이제 쓰레기통 카드입니다. 이제 재료를 받아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 쓰레기통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버린다는 표시를 하는 쓰레기통 카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도구 카드입니다. 도구 카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찻잔과 스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용도는 이따가 룰 설명할 때 따로 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 카드가 있는데요. 이 재료 카드는 이렇게 종류별로 예, 이렇게 다뭐 쓰는 이제 재료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자, 종류별로, 예, 보면은, 종류를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치즈, 토마토, 버섯. 치즈, 토마토, 버섯. 그 다음에, 쥐카드. 그 다음에, 빵 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예, 여기 체리빵. 체리빵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칠면조. 그 다음에, 양배추. 연어 그리고 랍스터 그리고 돼지고기가 돼지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돼지가 있고요 그리고 야채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다 섞어서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딱요 2장씩 펴서 예, 요 조건에 맞게 모든 플레이어는 그 기능을 다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토큰이 있는데요. 이 G토큰은 아까 G카드 보셨죠? G카드 해당 플레이어가 받았을 때 바로 얻는, 바로 이걸 가져가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이제 만드는 게 끝나고 점수 계산할 때 뒤집어서 이제 페널티를 얻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G 토큰은 그냥 여기 옆에다 두고요. 이 카드는 뭐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옆에다 빼놓을게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각각 플레이어마다 한 장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뒷면, 이렇게 카드 뒷면이 있죠? 여기서 빵 해갖고 카드 뒷면을 이렇게 하나 받고요. 예, 빠드, 예, 빵이 뒷면, 밑면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구 카드를 봤는데요. 도구 카드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별로 세 장씩 받습니다. 차, 세 장, 그리고 스푼 세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저만 볼수 있게 이렇게 두고요. 좀만 올릴게요. 두 개를 놓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따로 뺄게요. 네, 선플레이, 그리고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두 명을 결정해야겠죠? 근데 뭐 굳이 뭐 예, 섞지 말고 그냥 예,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앨리스랑 하트 여왕 이렇게 두 개를 손님으로 이번에는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플레이어가 이제는 재료를 나눠야 돼요. 재료 어떻게 나누면은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두 명일 때네 장, 세 명일 때 다섯 장 이렇게 있었죠. 저는 이제 3인 플레이로 한번 기준을 해볼게요. 3인분은 다섯 장이죠. 다섯 장을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또 내려놓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미를 만들어야 돼요. 인원수만큼. 그래서 이제 3명이니까 세 더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 플레이어가 카드 한장 내려놓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 무조건 예, 더미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고 이제 두 번째 똑같이 여기다 더미에다가 또 여기를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더미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저 이제 그냥 한번 더미로 우선 만들어 놓고 한번 겹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기다 뭐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넣으면 더미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넘겼는데 G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G카드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G카드는 보면은 이렇게 네모하고 이렇게 돼 있죠. G는 재료의 장수로 표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섯 장이지만 이 G는 장수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근데 그 더미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다섯 장이지만 이거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는 네 개로 인식돼서 하나를 덮여서 이렇게 예, 뭐 여기다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더미를 만들고 다섯 장을 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나눠 가지면은 우선은 이걸 갖겠다, 안 갖겠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약간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죠? 일단 이건 이제 스푼은 해당 재료를 갖겠다, 차는 갖지 않겠다는 예, 그걸 표시하는 카드고요. 보이지 않게 해서 하나를 냅니다. 그럼 저는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도 카드를 냈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도 카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카드를 펼칩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이 플레이어는 이 재료를 갖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여기 있는 플레이어는 차를 냈음으로 해서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가져가냐? 제가 선이기 때문에 선그 다음 플레이어서부터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플레이어가 먼저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이어는 예,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차례가 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냥 G카드를 있는 걸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돌아서 그 다음 플레이어는 이거를 가져가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가져갔으니까요. 이제 조립하기 전에 사용한 카드는 다시 도구 카드에 넣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사용했던 쪽으로 놔둡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사용하고 나중에 또 이제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한 장이 될때 다시 리필을 받아서 여섯 장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G카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G토큰을 자기가 하나를 가져오고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뒤집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점수 계산 전까지는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G카드 받았으면은 G카드는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레시피를 한번 볼게요. 치즈와 토마토가 같이 들어가는 게, 어우, 하나 있긴데 좀 큰데요? 그럼 좀 그래도 어찌 모르고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밑에는 뭐 치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요 안에 이것만 다 들어가면 돼요. 자, 아니면은 굳이 이걸 안 만들고 저는 차라리 이걸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쓰레기통으로 안 쓰는 거는 쓰레기통으로 버리든가, 아니면 뒤집어서 밑방을 하나 만들어 놓든가. 예,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거 나오면 이제 뭐두 개를 같이 만들 수 있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방, 그리고 윗방.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 이거를 이제 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랍스터도 있어야겠죠? 예, 그럼 랍스터를 한번 갖고 볼게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차라리 그냥 예, 윗방을 하나 넣는다. 얘가 제가 윗방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 이제 개만 하나 있으면 끝나는데 개만 있으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그럼 윗방 나왔으니까 윗방 이렇게 얹어놓고 나중에 개 나오면 걔를 그냥 지금 그냥 뺄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자, 걔가 어디 있냐? 아유, 카드 찾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갖고. 랍스터. 자, 이제 랍스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랍스터 하면 가져가 이렇게 빼고 가져가서 완성을 시켜야지 하면 안 됩니다. 윗방을 집어넣으려면 무조건 모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윗방을 이렇게 얹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윗방 가져갈 때는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윗방 어디서 없으면 당연히 버려야겠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다 가져갔고, 뭐, 아,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다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선을 예, 이제 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선은 누가 가져가냐? 가장 마지막에 가져갔던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선플랜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다시 또 3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또 도구를 써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넣고 또 이제 쓰면 또 이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종료 조건이 있어요. 종료 조건은 여기 보시면 보이죠? 8개. 그러니까 해당 테이블에 아 제가 설명을 잠깐 잘못했는데 해당 테이블에 8개가 햄버거가 만들어지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3위가 8개죠. 예를 들어 이제 8개를 만들었다고 쳤어요. 그럼 이제 종료가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아까 만든 거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예, 햄버거를 예,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요. 이제 햄버거가 하나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재료가 뿅뿅 이렇게 쌓여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서로 점수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우승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페널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쓰레기통. 여기 보면 쓰레기통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있죠? 쓰레기통에 카드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6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예,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마이너스 4점을 얻는데 만약에 동률일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가장 많은 장수가 4장인데 두명다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서로 마이너스를 나눠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3명일 경우에는 2등도 마찬가지예요. 2등도 똑같이 2등이 되면 나눠간대. 예를 들어서 2명, 3명.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2등이 3명이라고 치면 나누기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럼 그 마이너스 1은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나눠갔고요. 예, 이제 그냥 나머지 법칙이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햄버거를 만들다가 이렇게 못 만든 게 있죠. 못 만든 것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먹지 못해서 그럴 경우엔 개당 마이너스 3점씩 얻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면 윗방이 일반 빵이 있었고 이게 체리빵이 있었어요. 체리빵, 예, 체리빵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제 체리빵은 뭐냐? 기존 햄버거 점수에 보면 플러스 2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룰북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앨리스 버거도 마찬가지 적용돼요. 앨리스 버거는 위 자체가 체리빵이죠. 그래서 8점을 얻죠. 근데 체리빵이 또 체리 위에 빵이 있기 때문에 또 2점을 더해서 10점. 예, 룰북상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점수 계산할 때 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햄버거를 한번 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김에 자 이제 맨 처음에 2점 도마우스 버거 있죠? 도마우스 버거는 그냥 밑빵 하나에 그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거 노란색 아니 노란색 밝은색 하나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리고 야채류도 아무거나 하나 넣고 그냥 빵만 얹으면 바로 도마우스 버거 2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4점짜리 버거 뭐 4점짜리 버거 똑같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올리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모양이 나오나. 그 다음에 토마토가 여기 있다. 토마토 여기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빵 이렇게 탁 얹어 놓으면 예, 이것도 이제 4점짜리 버거 완성된 거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높게 올라갈 수도 있죠. 점수가 높을수록. 예.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할 때요.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쓰레기통 카드를 뒤집어서 이 윗방 하나는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뒤집어서 윗방 하나 보너스해서 예, 만약 윗방이 없고 딴거다 만들었는데 윗방이 없으면은 이거를 쓰레기통 뒤집어서 윗방으로 쓸수 있다는 거. 예,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캐릭터 카드를 아니다 이것도 있다 이제 2인 플레이 때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2인 플레이 때는요 쓰레기통은 두 명이죠. 두 명밖에 없는데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이 쓰레기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가 가장 많은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마이너스 4점만 받게 됩니다. 예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캐릭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릭터마다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캐릭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자, 앨리스. 앨리스는 이제 뭐냐면요. 윗빵과 체리빵. 예, 있죠? 아까 그냥 일반 위에 빵과 체리 붙어 있는 빵. 이거를 만약에 그때 못 만들면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앨리스는 이 윗빵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붙일 수 있어요.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트 여왕. 자, 하트 여왕은 도마우스 버거는 2점이죠? 네, 하트 여왕이 손님으로 오면 도마우스 버거는 3점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 자, 쥐를 모든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니까 쥐를 먹겠죠? 그래서 고양이를 자기가 예를 들어 뭐 두 개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 쥐를 사용해서 예, 그걸 재료로 대신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 모자장수. 예, 모자장수는 이렇게 쥐하고 이렇게 돌죠. 예, 쥐 모자장수는 쥐를 얻으면요, 쥐 카드를 얻으면 쥐 카드랑 쥐 토큰을 오른쪽 사람에게, 예, 오른쪽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도마우스. 예, 도마우스는 아까 보면 도마우스는 여기 뭐 쓰레기하고 플러스 6, 플러스 4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라면 원래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4점 받는데 도마우스는 플러스 6점, 플러스 4점 받습니다. 예, 여기서 쓰레기, 도마우스가 나올 땐 쓰레기를 버린 것도 괜찮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아까처럼 나누기 법칙 적용해서 예, 점수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토끼는 재료 더미를 하나 더 만듭니다. 우리 아까 3명일 때는 더미 3개 만들었죠? 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의 왕. 눈의 왕은 선 플레이어 다음 사람부터 차카드를 낸 사람은 그 더미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이것도 자기가 만약에 필요한 거 나왔는데 그것만 딱 갖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이 눈의 왕할 때 차카드를 내는 것도 괜찮죠? 대신 근데 한 개만 가져올 수 있겠죠? 예, 차는 더미에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토끼. 예, 토끼는 재료 카드를 한 장 더 가져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 3인 때 5장이었는데 재료 카드 6장. 뭐 진화만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뭐 앨리스랑 같은 눈의 왕 같은 예, 예. 하트 왕 같은 예, 프로모션 카드고요. 예, 이거는 그림만 다르지 성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도구 카드입니다. 도구 카드는 어쨌든 쓰면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스푼만 연속으로 세 번 쓰면은 다음에 쓰레기통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뭐 한두 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걸 대비해서 예, 스푼이랑 차카드는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시는 게 예, 이 게임에서는 약간의 전략성이 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드게임 앨리스 매드버거 파티였습니다.